분위기가 새롭습니다. 대한민국을 휘어잡던 네, 아이돌이던. 안녕하세요. 시스타로 데뷔한 지 11년 차 된 가수 소유입니다. 네, 2년 만에 가락으로 컴백했습니다. 사적 다큐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와. 아, 2년이나 됐어요? 이제 댄스곡으로는 2년 만에. 그래, 수유 씨는 어프는 뭘 어떻게 하고 가만히 있는지. 작년에 처음으로 서핑이라는 거에 빠져가지고. 아, 그러니까. 그래서 지금은 좀 체력이 되고 날씨가 받쳐주고 이러면은 웬만하면 좀 서핑을 하러 가는. 저 그럼 이번에 그것도 나와요? 서핑하는 네. 거요? 아, 나와요. 그래서 지금 걱정돼요. 지금 왜? 물미역처럼 나올까 봐. 감사한 게 물미역이라고 해서 뭐 기사 제목으로는 나오겠네요. 아, 안 돼요. 예뻐요. 네. 자, 소유 씨의 사적 다큐 함께 해보시죠. 아, 온이네요. 안녕하세요. 11년 차 가수 소유입니다. 소유 씨 오늘 어떤 일정으로 오신 건가요? 저 오늘 뮤비 전으로 하는 마지막 안무 연습입니다. 평소에 약간 저렇게 타이트한 옷을? 아니, 아니, 제 뮤비 전날이어서 네. 네. 안무할 때는 좀 약간 좀 노출을 하고 해요. 네. 일부러. 확인해야 되니까. 아, 다 같이 보는 거 되게 오랜만인 것 같다. 이거 며칠 계속 몇 명, 한 명, 한두 명씩 빠졌어가지고. 합시다. 네. 와. 아, 이뻐. 어머나? 머리카락이 감당이 안 돼. 아,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? 그러네, 맞아, 얼굴이 뜻대로 계속 다르지네. 내 머리에 맞았지? 나 너무 세게 맞네. 어, 진짜 세게 맞았어. 근데 진짜 잘 맞네. 어, 진짜 세게 맞았어. 근데 진짜 잘 맞네. 은근히 저거 되게 따가워요. 아파요, 많이 아파요. 약간 산재 처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. 네? 야, 이거 뮤비 같아, 이거. 와. 와. 뭔가 하나를 딱 정해놓으면은 프리 느낌이 안 나고 안무 느낌이 나버리니까 그때그때마다 뭐 의상에 맞게 바꾸면 될 것 같네.